안녕하십니까, 엄선입니다. 자, 여러분들, 차수국. 가지 삽목에서 이제 포트의 묘목 만들기. 또는 뭐 아이스박스, 상토판, 뭐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묘목 만들기. 자, 이까지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똑같이 하죠. 자, 이제부터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, 이 묘목 만들고, 그 다음, 이걸 어떻게 이제 옮겨 심느냐. 대부분은 땅에 그냥 옮겨 심기.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. 바로 땅으로 옮겨 심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관리가 시작된다. 어떤 관리? 힘든 관리가 시작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나무는 여러분들 특징 전부 다 다르죠. 뿌리 또한 신근성, 천근성 다르고. 자, 그 특징이 다른데 재배하는 방법은 어우 임업인이나 농업인이나 그냥 무조건 묘목만 만들어지면 땅 파서 심고 내가 심고 내가 따고 내가 팔 생각밖에 안 합니다. 자, 차수국은 여러분들 이렇게 묘목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묘목을 옮겨 심는 과정 다시 한번 큰 화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. 그래야지만 남들보다 5배에서 7배, 많게는 10배까지 여러분들이 빠르게 번식할 수 있고, 그 빠르게 번식한다는 건 그만큼 5배, 7배, 10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. 전부 이렇게 그냥 포트의 묘목 만들기. 자, 사실 포트의 묘목 만드는 것보다 아이스박스를 이용해서 묘목 만들기를 하면 시간도 훨씬 더 빨리, 거기에 안정적, 거기에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10월달이죠. 벌써 곧 있으면 10월달입니다. 겨울 나기, 걱정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? 항상 보면 묘목 만들기 그냥 남들 하듯이 해놓고 나서 아우 맨날 걱정입니다. 겨울에 어떡합니까? 아우 이거 땅으로 심을 때 어떻게 해요? 잎생산은 어떻게 해요? 뭐는 어떻게 해요? 제가 그러면 그렇게 말하죠. 야, 어떻게 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씨, 묘목부터 만드냐, 이런 식으로 화를 내고 나름대로 좀 안 좋은 소리 하게 되죠. 자,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들을 나무라거나 제가 버릇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쓸데없는 소리 저도 듣기 싫고 질문도 질문 같지 않은 거 대답해주기 싫어서 미연에 자르는 겁니다. 자, 묘목 만들기 이후에 여러분들이 화분으로 옮겨 심어서 남들보다 빠르게 번식, 그리고 다시 노지로 옮겨 심는 방법. 9월 마지막 주 그리고 10월달은 공휴일 많습니다. 10월에 빨간 날 전체, 그리고 토요일. 자, 전국에서 차수국 교육이 있습니다. 자, 일정은 제가 전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, 진짜 현실적으로 차수국을 재배해서 수익 창출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. 자, 저희는 또 잎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게 목적이죠. 그리고 여러분들이 농가 가입해 주시면 잎은 전량 수매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. 자,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시작을 하세요. 안 그럼 계속 그냥 무한반복입니다. 심고 죽고 보식하고, 심고 죽고 보식하고, 또 만들고 죽고 보식하고 또 만들고, 어우 그러다 보면 느는 건 빛이요, 나이밖에 없죠. 자, 한 해라도 젊을 때 노후 준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교육 정보 그리고 회원 가입, 여러분들이 더 질문하실 거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